한 번에 50m 레인을 무려 30회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. 그렇다면 과연 그 속도는 어떨까? 50m를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분 20초. 2분 20초. 평양이 가장 힘들고 또 양팔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잘한 거죠. 저거는 지금 팔이 없기 때문에 거의 온몸으로 허리에 상당한 힘이 들어갈 거예요. 자유형보다 속도를 내기 힘든 것이 바로 평영. 그런데 아저씨는 두 팔이 없는 데다 사고 전에도 수영을 배운 적은 없었다고. 남들보다 불리한 신체 조건이지만 노력 끝에 마침내 자신만의 수영법을 터득했다. 시작! 두 팔 쓰지 않고 수영하기. 경력 20년 차 베테랑 선수가 도전에 나섰는데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아저씨에 비해 마음만 급해 보이는 이분. 아저씨가 뒤집어가는 사이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. 힘들어 보여. 그렇죠. 못 하겠어.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쉬울 줄 알고 제 두 손 묶고선 해봤는데 물만 엄청 먹고 엄청 힘들었어요. 양팔 없이 이렇게 안정적인 자세로 속도까지 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.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또 트라이애슬론 나왔을 때가 꼭 틀리거든요. 네? 트라이애슬론에서 7인 3종대. 3종 경기요? 그렇죠. 아유. 같이 하잖아요. 네? 어떡해요. 7인 3종도 하시는 거예요? 예. 수영, 자전거, 마라톤. 이 세 가지 종목을 연이어 소화해야 하는 경기로 그야말로 극한의 스포츠라 할 수 있는 철인 3종. 자전거 양팔이 없는 선수가 철인 3종에 도전하는 건 대한민국 최초다. 긴 연습 끝에 물 밖으로 나왔는데 한 사람이 아저씨를 맞아준다. 아버님, 누구시죠? 네, 집사람입니다. 아. 구원받기가 죄송스러워서 좀 따라와서 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. 하늘 가는 곳에 실가득 늘 함께한다는 부부. 그렇게 수영을 마치고 두 사람을 다시 만난 곳은 한적한 도로. 새 자전거를 테스트 중이라는데. 아, 기존의 자전거는 현재 없고요. 방향 조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쪽 운전 힘들잖아요. 팔이요. 이쪽으로. 어깨에 핸들을 끼워 방향을 조절하고 발로 밀어 브레이크를 잡는 방식. 두 달 연구 끝에 탄생한 자전거를 타고 거침없이 달려보는데. 저거 방향 바꾸기가. 몇 킬로 나와요? 20킬로예요. 좀 더 속도를 올려 달리던 그때. 돌발 사고 발생. 넘어지신 거 오른쪽으로 아니에요, 방향을 꺾던 중 순간적으로 자전거가 넘어진 것.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. 왜 넘어지신 거예요? 한쪽으로 그냥 확 틀려서. 핸들이? 예. 네. 킬난다. 어쩌세요? 하지 않아요. 어깨를 팔에 까졌어. 정확해요? 아이 괜찮아. 대회를 준비하며 다치는 건 다반사인데도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는 아내. 아저씨 맞춤용으로 제작되어 기대를 걸었지만 아직 조작이 익숙지 않은 상황인데. 한번 탈 때마다 분장 붙이네. 그래요. 참. 그냥 일반 우리 살이면 괜찮은데 네. 그게 피부 이식 수술을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그래서 넘어진 것 같아요. 집으로 돌아가는 길. 운전대를 잡은 건 남편 대영 씨다. 마치 만능팔을 단 듯 혼자서도 척척 능숙하게 핸들을 돌리는데 두 팔을 잃고 맨 처음 도전한 분야가 바로 운전. 무사고 운전 경력 벌써 9년 차. 이쯤 되니 이젠 뭐 깜빡이 정도는 요렇게 발로 넣는다. 처음에는 안 되더니 나중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올라가더라고요. 무사히 집에 도착하고 운전용 의수 대신 다른 걸 끼고 뭘 하시려나 봤더니 바로 물 마시기. 혼자
혼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용도에 맞게 제작했다는데. 와. 그러면 요거는 아버님이 만든 거예요? 그렇죠.